디자이너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독일의 명품 스탠드 K&M. 네, 얘는요, 이제 모든 타입의 기타를 거치할 수 있도록 이 여기 부분도 굉장히 넓고요,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기타 스탠드입니다. 어쿠스틱을 위한 이제 넓은 사이즈의 암에 그리고 일렉 기타랑 베이스를 위해서 추가 슬롯이 더해줬어요, 여기에. 아, 이 넓은 사이즈와 추가 슬롯이 또 더해졌어요.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게 모든 기타를 다 이렇게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스탠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모든 부분에 악기가 닿는 쪽에 비마모성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감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악기의 보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후면에 이제 버튼 누름 형식으로 이제 여기 넓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좁힐 수 있고, 좁혀서 할 수 있고, 더 좁힐 수가 있고, 네, 이렇게 돼 있어. 좀 예전에는 막 이 버튼도 되게 안 눌러지고 막 뭐 좁고 해가지고 막 꼭 누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, 이건 굉장히 잘 눌러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쿠스틱 기타 한번 놔볼게요. 얘가 좀 두꺼워, 그쵸? 네. 짠.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주는구나. 아주 좋네요. 좀 뭔가 안정적이기도 하고요. 우선 미끄럼 방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미끌림도 없는 것 같고, 기타를 세웠을 때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. 네네. 오, 좋은데요? 원래 이런 일렉 기타 넣는 거 보면은 어쿠스틱 기타의 바디 그 넓이에 안 맞아가지고 좀 애먹고 이런 기타 스탠드도 있는데, 네, 그럼 일렉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추가 슬롯. 그렇지, 오! 지금 너무 쉽게 지금 안정적이게 받쳐져 있어가지고 위에 있더라고요. 와! 이렇게 위에다 해도 안 미끄러져요. 그냥 해봤는데. 근데 좀 더 안정적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눕혀놓는 게 낫겠죠.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부드럽게 지금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기타 닿는 면이 이런 식으로, 네, 기대면은 되게 안정적이게 잘 스탠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기타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베이스도 당연히 세워지겠죠. 네. 우선 얘의 특징은 이 비마모성 고무 재질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좋네요. 이게 무게가 한 1.19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되게 가볍기도 하고요. 네, 어디에나 간단하게 이렇게 긴 스탠드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스탠드 집에 넣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내 악기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다 모이세요. 가격은 62,500원인데요 기분 좋은 가격으로 5만원 구매하고 있습니다. K&M 기타 스탠드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